횡성군은 한규호 전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낙마하면서 4.15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는데요. 후보들은 모두 산적한 현안 해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약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 지역의 최대 현안은 3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각 후보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해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후보는 힘 있는 여당 군수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긴급 비상 급수관리 체제를 입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집권 여당의 힘을 모아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박명수 후보는 민간 TF 구성을 통한 정부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에서 할 역할 또 민간에서 할 역할을 나누어서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상수원 보호 해제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 TF팀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지역 갈등을 불러온 횡성한우 브랜드 단일화 문제를 놓고도 후보 간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장신상 후보는 브랜드 통합보다는 각각의 브랜드를 세분화하고 횡성군은 브랜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브랜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두가 참여하고 횡성의 주력 산업으로서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는 횡성한우를 만들어가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수 후보는 대표 브랜드 안에 각각의 브랜드를 두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단일화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횡성 한우라는 큰 운동장 속에 여러 개의 한우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장 후보는 용역을 통한 최적의 사업 선정을, 박 후보는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연 뉴스 조기현입니다.